김종환의 통통코 기타 이야기 김종환입니다. 기타로 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고 싶은 해피바이러스 기타 연주가 김종환입니다. 오늘은 찬송가 핑거 스타일 벌써 30번째네요. 30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161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. 자, 이 곡은 부활절에 많이 불러지는 찬송이죠. 곧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.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. 그래서 나름 또 부활절을 이 의미를 기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할렐루야 우리 예수라는 찬송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이 찬송을 그렇게 뭐 많이 부른 찬송은 아니에요. 근데 멜로디가 뭐 쉽죠.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. 4분의 3박자 곡이죠.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.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. 한번 마지막 볼까요? 한 번 더.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종도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. 구주 찬송입니다. 이런 찬송을 핑거 스타일로 또 쉽게 편곡을 해봤습니다. 자, 쉽게 한 이유는 또 많은 분들이 따라 치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게 쉽게 편곡했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, 세 번째 마디.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. 그 부분 보면 전 G키로 변곡을 했습니다. G키로 G코드를 잡는데 새끼손가락을 1번 손가락을 잡지 않고 2번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자, 우리 표현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줍니다. G 애드나인처럼.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승천하셨네 승천하셨네 해서 D 코드인데 베이스를 F 샵 6번 줄에 E 플랫을 엄지로 잡습니다. 그 다음에 D 이거는 D7의 F 샵입니다. D7의 F 샵 그래서 엄지 잡고 D7의 F 샵입니다. D F 샵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. D7 코드 잡고 F 샵 잡고 그 다음 네 세상 2번 줄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음표 옆에 P, M 써진 거는 오른손에 P, 엄지, I는 집게 손가락 그 다음 M은 미들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P, I, M, A는 반지에 끼는 약지 손가락이죠. P, I, M, A 외우시고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찬양 그 다음에 하니 하니 천사와 답하도 여기도 D7 D7의 F샵입니다. 그 다음에 P 파트 예수 C 메이저 세븐은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을 띕니다. 그 상태에서 가볍게 스트로크로 내려줍니다. 예수
그 다음에 하사사 그 다음에 A마이너7 그 다음에 D 코드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다 띈 상태에서 D 기만 2번 손가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겼네. 그 다음 G코드 또 한번 반복 그 다음 E-7이니까 6번 줄 치면서 그 다음에 A-7 한 번 더 반복합니다. 다음에 예수 주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다는 멜로디입니다. 무슨 멜로디인지 아시겠죠? 내가 믿고 또 멜로디를 간주로 썼습니다. 주님이 주실 것은 B플랫 6 다음에 D에 A 구주 예수 부활하심으로 돌아옵니다. 구주 예수 부활 항상 영광 주에 오셨네 구주 마지막 예수 부활 항상 영광 주로 오셨네 끝나는 찬송입니다. 자,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. 오히려 간주가 하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좀 간주가 운지에서 이쪽 이 D의 F샵 부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. D의 7의 F샵으로 잡으셔야 되고요. 그래서 D7 F샵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것만 주의하시고 또 B플랫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1, 3, 또 2번도 3만 이렇게 잡는 거를 여러분들 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1, 3, 0, 3 자, 그러면 이 곡도 한번 쭉 쳐보고 마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부활주일 또 이 곡을 치시면서 또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이심을 증거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부활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볼게요.
12. 다음 간주. 자,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핑거스타일 찬송가 핑거스타일을 마치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